안녕하세요. 올빼미 TV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수안보 온천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전에 엄청 유명했죠. 지금은 왕의 온천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예전에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태조 임금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선시대 왕들이 여기를 즐겨 찾았다가 왕의 온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이죠. 여기 공연장도 보면은 이제 분위기 띄우려면은 지역 가수들이 와서 뽕짝 노래도 좀 하고 이 품바 타령 또 엿장사들도 와 있고 또 장돌뱅이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저새 건물 뒤쪽으로 옛날에 지은 대기업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도 폐불한 지 제법 됐다고 합니다. 물론 영업을 하고 있는 온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차장이 차가 많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안보 온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의 와이키키 관광호텔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1986년도 개업을 했는데 오래됐죠. 올림픽, 88 올림픽 2년 전에 이런 또 역대급 큰 시설을 만들어서 요즘으로 치면은 온천 플러스 워터파크의 그런 큰 대형 수영장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80년대는 영업을 잘 했죠. 90년대까지도 괜찮았고. 그런데 2002년 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옛날 90년대 후반에 맥반석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맥반석으로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도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이키키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입장료가 어른 기준으로 2,5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라면 가격이 한 봉지에 1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비싼 겁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입장료가 뭐한 3만 원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80년대 한참 이 온천 리조트 번성할 때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뭐 10분의 1 가까이 한 번씩은 다 와본 곳입니다. 예전에 이 관광 호텔이 참 많았죠. 그래서 소주 이름도 관광 소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소주죠. 사각 모양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일반 소주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비쌌습니다. 여기서 옛날에 각종 행사, 서커스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전국에서 수학여행, 그 다음에 단체 여행, 또 심지어 신혼여행도 오는 그런 유명한 명소였습니다. 300만 명 곱하기 2,500원 하면 연간 수익 어마어마하겠죠. 예전에 여기서 또 아가씨 선발대 많이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죠. 고추 아가씨도 있고, 당감 아가씨도 있고, 수박 아가씨도 있고, 뭐 온갖 아가씨가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도 마이카 붐이 일었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되고, 이또 아버지들은 또 자동차 하나 사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사면은 이제 여행을 가죠, 주말에. 이런 온천에 와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실내 수영장, 이 시설은 개조공사를 해가지고 열대 식물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개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아재 개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온천탕에 목욕을 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 물 뜨겁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시원하다 번뜩 들어온나.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믿고 물에 온탕에 푹 들어갔는데 엄청 뜨겁거든요. 헛뜨거 하면서 팍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당연히 아버지는 몸에 열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들은 또 열이 많으니까 엄청 뜨겁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다는 그런 또 옛날 개그가 있었습니다. 예전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면은 코스가 남부지방은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경주 들렸다가 설악산, 판문점 갔다가 서울 가서 63빌딩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수안보 온천 들리고 속리산 갔다가 남원까지 쭉한 바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 숙박시설은 진짜 엉망이었죠. 예, 쉽게 말하면 막 수십 명 아이들 막한 방에 다 집어넣고 밥도 막 진짜 개차반이었습니다. 막 정부미 4년 5년 된거 이거 쿰쿰한 냄새 나는 그런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예,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뭐돈 많이 벌었겠죠, 이런 온천 시설들. 원래 와이키키는 태평양 해변에 있는 하와이 섬이죠. 예, 그런데 이거 여기는 완전 내륙 지방인데 또 이름을 와이키키 해가지고 저 해외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 나도록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온천, 뭐 온천 외에도 이제 관광하는 그런 가성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일본 가까운 후쿠오카 쪽에 온천 가면은 예, 항공 숙박 해가지고 26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여행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칩니다. 수안보 시내 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루미나리에죠. 예, 이것도 막 설치해 놓고 조금 이제 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지금 구리에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게도 폐업한 데가 많고 또 영업 중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텅빈 가게들이 많이 보이고, 여기는 다행히 충주시에서 원탕을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온천시설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는 좀 믿을 만한데 다른 지역은 가면은 뭐 지하수 데펴가지고 그거 온천물이라고 뻥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온천이 진짜라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영광을 찾기 위해서 뭐 여기 도심 재생 사업도 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한번 땅의 기운이 다한 데는 다시 그 명성이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건물은 옛날에 온천이 이제 망하고 폐건물이 돼 있던 곳인데, 이거를 리모델링 공사를 깨끗하게 새로 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지금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특화된 그런 요양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8월 달에 곧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흉물스런 폐건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재투자는 필요하지만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훨씬 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냇가도 있고, 여기 청주 지역은 공기도 깨끗하죠. 뭐 오염시설도 없고, 여기서 딱 산책도 하고, 예, 요양원 자리로는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온천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아도는 폐건물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거냐, 이게 또 우리 앞으로 숙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령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단체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왔죠.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회사나 예, 뭐 지역에 여행을 이렇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축적인 분위기보다도 가족적으로 오붓하게 그렇게 여행을 하는 추세라 가지고 이런 큰 온천 시설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 영상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